주의 부르심을 따라 향한 곳. 아름다운 호수를 사이로 콩고의 국경과 맞닿아 있는 나라 루안다.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 산다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이루어가고 계실까? 지독한 가난으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망의 한 사람. 못해. 못해야. 오케이. 우센제로? 오케이. 고 우센제로 고. 우센제로 고. 남군다? 우센제로 고. 이 땅의 아이들과 사랑에 빠진 박숙경 선교사다.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해 걷고 웃을 힘조차 없던 아이들이 박 선교사와 함께라면 발걸음에도 힘이 생겨난다. 여러 아이들 틈에서 선교사의 손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행복한 아이. 살짝 와서 손을 끼어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의 곁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 여기며 이 땅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기 시작한 박선교사. 변함없는 그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었다. 나무 꾼다? 빠싸 나무 꾼다? 오케이 나무 꾼다 베이비. 아 땡큐. 아, 길거리 어디서나 바스타 부르면서 사랑한다 하니 뭐 이런 사랑 어디서 받아보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아니면 사랑한다는데 나를 땡큐 나무꾼다 베이비? 나무꾼다 나무꾼다 유노 하티 콘도 콘을 붙이면 불타니나 이렇게 나 콘도 오케이? 자 one more time 오케이 비 수비라모 비 나무꾼다 비 나무꾼다 나무꾼다 오케이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동행하는 선교 여정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 나의 예수 달인 바라가 인질이 뭐? 바라가 이 땅 가자 인질이 뭐? 달인 바라가 바라가 이 땅 기쁨의 찬양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어린이 교회.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바로 박 선교사의 손길이다. 자신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서스름 없이 내어놓는다. 노트 아마지? 아마지 뭐야? 애들이 오자마자 발부터 내미네요. 얘네들 신발을 안 신고 다니고 또 낫을 들고 다니고 염소줄 풀을 베서 보통은 발이 다 나갔어 있어요. 돌에 찔리고 유리에 찔리고 근데 돈이 없어서 일주일 내 기다렸다가 저한테 오는 사람 애들이 있어요. 근데 소독만 해줘요. 소독만 해주고 보내고 그것도 감옥 안 가고 사람을 안 돼요. 주일마다 수십여 명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상처투성인 이 아이들이 박 선교사에겐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였다. 루안다 땅끝에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을 때 주일 아침이 됐는데 교회가 있는데 비어있고 아무 시설이 없지만 비어있는 그걸 보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주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가 있는데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것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이제 읊조렸죠. 기도처럼.
그때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네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잘하는 거요. 그랬더니 너희들 너 아이들만 보면 막 그냥 다름질 하잖아. 네 아이들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시작된 어린이 교회. 매주일 천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박선 교사와 아이들에겐 천국이었다. 찬양하는 아이들 사이로 박숙경 선교사가 한 아이를 품에 안고 향하는 곳. 저기 율동하는데 애들한테 밟힐 수 있어요. 아이를 깊이 재우고 나자 예배당 뒷자리를 가득 채운 아이들이 선교사의 눈에 들어왔다. 아픈 애들, 좀 열이 난 상태로 왔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서 졸린 애들. 그래서 여기선 자요, 애기들. 에밀리, 에밀리, 아가 알아서 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가장 기뻤던 거는 저 산 꼭대기에서 오는 아이에게 6시간 오고 왕복 12시간인데 그 아이에게 그만 와달라고 교회를 그냥 어른들이 다니는 산 꼭대기 있는 작은 교회 가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의 대답이 저를 크게 위로했어요. 내가 그거는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래요. 자기가 이 어린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기다려서 그래서 일주일 만에 걸어서라도 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오기 때문에 파스타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래요. 자기가 오겠대요.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을 보며 선교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awesome God. He led from heaven above me.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이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준비하는 박숙경 선교사. 비스켓 하나와 사탕 하나지만 돌아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박선 교사는 부족한 재정에도 간식을 빼놓지 않는다. 근데 멀리서 6시간 뭐 왕복 12시간 이내는 제가 두 개씩 줘요. 너무 뭐 가다가 배고플까 봐. 원 비스켓 원 범버. 원 비스켓 원 범버. 맥라이.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만남. 모래채 피야.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 작은 간식이 오늘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전부일 것을 생각하면 선교사의 마음은 아려온다. 그거 볼 때마다 전 되게 마음이 아파요. 밥 주고 싶은데 그런 환경은 안 되고 빵이라도 주고 싶은데 이 많은 아이들의 빵을 어디다 이렇게 주문할 때도 없고 그래서 간식을 두 배로 주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저 제 정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믿음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주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조금 아쉽죠. 전 아파요. 그거를 제 마음은 아프다고 표현하죠. 그런 아이들 볼 때. 그날 오후 박선교사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던 한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자 길도 없는 흙길을 달려 아이 집을 찾아 나섰다. 다시 깎아줘. 나는 왜 무너뜨려 그랬더라도 외국인도 막 안 돼. 엄마야, 제가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캄캄한 방 안에 혼자 방치되어 있는 아이. 아라루아예? 어, 파스타. 엄마, 왜 저걸 파스타? 아니, 어디가 아파요? 8살 이후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으면은 치료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4년 지나면서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병원에 보냈는데 올해 초에 안 된답니다. 늦었답니다. 제가 몰랐어요. 저희 교회 와서 제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병원을 보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 보내려고요. 11월 말부터 장애인 학교가 있대요. 그래도 배워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아프네요. 에이, 눕혀야 될 것 같은데. 응? 오케이. 낫게 봐줘. 사무엘? 보이지 않는 어둠의 공포 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허락된 곳이라곤 빛 하나 들지 않는 가난으로 얼룩진 이 공간이 전부. 하지만 이보다 선교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얼른 11월 달 돼서 학교 보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더 안전해.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 이것보다. 안 보여서 아마 지키고 애들이 밀었어요. 여기 아이들이 잘 때려요. 그러니까 놀이가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가면 이제 블라인드라고 맹인이라고 놀리고 때리고 하니 이 아이도 힘들겠지만 보는 부모도 힘들겠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랏 같은 희망이었다. Does he want to go to school? Some of our shaka could go shuri. Reason why? Kuberi tiomba da ku shuri. Reason why? Kuberi ti. Naki bosh. No kubera. Reason why? Hana kumari ti. When he stay here, he still alone. He can't do anything here. 애써 눈물을 참아내는 박숙경 선교사. 닦기 봐줘. 알려줄게. Pastor must talk to you. Promise. Pastor, 고생하냐, 고생하냐. You go to school. Okay? 닦기 봐줘. 또 나리. 알려줄게, 선. God must help you. 그만해 자고 파셔. 아, 그때. 순정. I have tears. 그만해 자고 나 파셔 자고 파셔. 간단한 나 고코니가 통일로 가고 고코니의 매화가 힘이. 사랑해 주여. 캄캄한 세상 속에 있는 아이를 홀로 두지 마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고통스러운 아이의 삶에 주님만이 도움되어 주옵소서. 나와 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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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둠이 내린 저녁. 집에 오자마자 박 선교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보내준 사진들. 이 사진들 엄마 외롭지 말라고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찍어서 보내주는 사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둔 박숙경 선교사.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진다. 26년 전 여자 혼자의 몸으로 친언니의 두 아들을 입양해 키우기 시작한 박 선교사. 모두가 반대하는 길이었지만 그녀에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눈앞에 생명이 있으니까, 눈앞에 맡겨진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아이들을 저한테 맡기신 거는 믿으신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아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여느 엄마들처럼 아들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녀. 아이고 멋지네 내가 가지. 아이고 내 새끼.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또 사역하잖아. 열심히. 아니었어. 엊그저께 봤더니 아니었어? 아 힘들고 아 지친다 해도 애들 생각하면 그립고 보고 싶고 미안하고 미안하고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힘이에요. 뭐가 제일 미안해요? 같이 못 있어주니까 남들처럼 잘 못해줬으니까 그냥 미안해요. 내 아들이라서 감사하고 박 선교사는 오늘도 이렇게 새 힘을 얻는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선교사의 하루는 시작된다. 유치원 사역을 앞두고 주방 한켠에서 앉아 매일 먹는 반찬에 식사를 하는 그녀. 왜 이렇게 아침에 여기서 식사를 하세요? 바빠요. 저희 6시 40분 되면 아이들이 와요. 후원운동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오기 시작하면 제가 저기 식탁에서 밥 잘 못 먹어요. 미안해서. 간신히 허기만 채우고 나면 박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먹일 밥을 지으며 배고파도 불평하지 않는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그냥 견뎌내. 난 그게 슬퍼. 애들이 그냥 견디고 있는 게. 그게 제일 슬퍼. 없으니까 그냥 견뎌야 되는 거야. 아이들의 양식이 담긴 밥솥을 불에 올리고 나면 집안에서의 할 일은 모두 끝이 난다. 잠시 후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질 조이풀 유치원. 박 선교사는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작고 소외된 아이들 곁에 있다. How are you? Elia. How are you? I'm fine. I'm fine. Okay. Baby, okay, Danny. Okay, Deborah? Deborah, okay. Okay, good. 국경지대에 사는 60여 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길 바라며 시작한 유치원 사역. 할렐루야, 글로리, 할렐루야. 와.
아무도 아이들에게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 땅에서 유치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준 유일한 공간이자 희망의 탈출구였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은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땅에 뒹굴면서 그냥 엄마들 일하는 거 쳐다보면서 그렇게 매일을 보내야 되는 애들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교실이 되니까 더 하고 싶긴 해요. 그냥 쳐다보고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오고 싶어서. 그토록 절실했던 식사 한 끼.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그릇은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단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아니면 먹을 길이 없으니까 아이들 저장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먹고 가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먹을 수 있었어.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학기를 따라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 박숙경 선교사. 선생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우리 유치원 아이 아픈 아이 조이 신방 가는 길이에요. 병원 갔다 오고 이러면서 좀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조이의 가정. 조이야. 임마누엘. Yes, welcome. I want to see Joy. Okay, Don't cry, Joy. 굳게 닫혀 있는 문 뒤에서 울고 있을 조이를 생각하며 박선 교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조이 엄마를 따라 들어간 방문 앞에서 마주한 믿을 수 없는 현실. This is a problem, you know. I want help to him. Oh, but is they refuse? I told you, nobody is loved because I. People 1 month. Please, I want you. Nobody is loved. Problem. This is. No, she can't be well. She will. Sorry, Pastor. 독극물이 든 음식을 먹고도 병원에 가지 못해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진 조이.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는 조이의 얼굴을 보고도 박선 교사는 믿겨지지가 않는다.
나무 꾼다? 어, 파스타. 나무 꾼다? 어, 오라고 꾼다, 파스타. 이 프로그램. 자신과 함께 우는 아이를 달래며 박선 교사는 하나님께서 조이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 주시길 간절히 바랬다. I love you. I love you. 조이 너무 꾼다. 너무 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이 땅에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아이를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 품에 꼭 안아주셔서 하늘나라에서는 조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 아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미나. 아미나.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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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스타. 어머, 내 파스타. 오케이, 파스타. 파스타. 내가 일찍 안 돌봐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땅에 사는 게 거짓말 같기도 해. 실제로 도와야 될 건 뭐 돕는가 싶어서 다른 짓 하는 것 같아서. 박선 교사가 전해준 치료비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이를 치료하고 있는 조이의 가족들. 인간적인 원망과 분노가 일다가도 홀로 고통 속에 있는 조이를 생각하면 박선 교사의 마음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음에 아프고 또 아프다. 다시 방 안으로 향하는 박선 교사. 오케이. 이 땅에서 다시 예쁜 조이 보게 해주세요. 예,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죽은 자도 살게 하신 주님. 이 아이 꼭 살려주셔서 다시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중요한 기도를 안 했네. 어, 그래 살아보자. 이렇게 애기 너무 피곤하게 들래. 다이어트. 근데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아이 같은 애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했죠. 보게 담아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셔야 할 아이들, 봐야 될 아이들을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다른 사람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급하신 그 일에 내가 다름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했죠. 애들을 놓칠까 봐. 어떡하지? 애들을 잃어버릴까 봐. 나는 그게 무섭네요. 주님, 저는 지금 무섭고 두렵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아이들을 찾아가지 못하게 될까 봐 나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이 눈물로 바라보는 그 아이들에게 나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